안녕하세요. 까디입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는 여자 마거릿 애트우드의 장편 소설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여자. 제목에서 봐도 뭐야? 저희 신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목 이상하다. 아마 다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자를 먹는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우리 코아 옆에서 소리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자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자를 먹는다, 뭐 이런 뜻, 그림도 보면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게 맞거든요. 원래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 나왜 이름을 저는 잘 기억을, 그 메리언, 아, 메리언. 주인공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메리언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옆에 피터라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요. 피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결혼할 생각 없이 둘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온 관계인데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여자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피터가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고 고기를 못 먹게 됐고, 그 다음에는 메리언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에인 슐리라는 룸메이트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아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여성성이 갖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찾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메리언의 또 친구이기도 한데, 남자친구, 예전에 그냥 친구이기도 한데, 뭐, 이 남자가 에인슐리가 어쨌든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관심 없어요, 서로. 에인슐리는 그냥, 아이만 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 남자가 알고 나서, 뭐, 자기 어렸을 때 계란에 그 뼈가 있는 그걸 엄마가 뭐 줬다. 계란 후라이를 줬는데, 그래, 그걸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다음부터는 아이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게뭐 부정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란을 또못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타민제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비타민제 안에도 또 무엇을 갈아 넣었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각자 왜못 먹게 됐는지, 저는 이 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관계가, 이제 메리언의 또 앤슐리라는 친구 말고 또, 클레라. 아, 제가 이름을 잘 결혼한 여잔데 친구인데 아이가 넷 다섯이에요. 그래갖고 거의 자기 생활이 안 되고 그나마 남편이 뭐 살림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육아도 잘 해주고 좋은 남편을 만난 친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덩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사고적으로 이 친구랑 더 맞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덩크라는 사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야, 정상적이지 않아, 사이코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금 저도, 뭐지? 이게 소설에만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설렘? 좀 기분 좋음? 많이 느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코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생각 안에 모든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예 그리고 정말 둘이 맞는 진짜로 맞는 이 친구는 그냥 형식적인 결혼 그런 관계로 있을 때 별로 호감이 안 갔어요. 특히나 이런 얘기, 뭐. 하여튼, 이렇게, 이 친구,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허리 위에 재떨이를 놓고, 이 친구가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무튼 덩크하고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는데, 이 친구가 빨래방을 가요. 빨래방에서 빨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하죠. 그때 메리온도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빨래방에서 그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서로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다림질을 하면 자기는 심신의 안정을 갖는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다림질을 하다가 보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온을 부르죠. 빨리 와달라. 물론 결혼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소설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녀는 이 정적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다림질 할 거를 이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덩크가. 그리고 이거. 다림질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녀는 물었다. 아니, 긴장을 해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왜 하필 다림질이에요?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걸 해도 되잖아요. 그는 얇은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다림질은 깔끔하고 단순하잖아요. 그가 말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보고서를 쓰다 보면 단어들 속에서 온통 뒤엉키게 되는데, 그나저나 하나 또 써야 해요. 잘안 보여. 트롤롭의 작품에서 보이는 가학피학점 패턴. 그런데 다림질을 하면 뭐가 펴져서 평평해지잖아요. 내가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평평한 표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는 이제 자세를 바꿔서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다리미가 아직 따끈따끈할 때그 블라우스를 좀 손봐주면 안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예요. 소매는 긴만 다를게요. 몇 군데 다림질을 빼먹은 것 같은데. 내가 입고 있는 거 말이에요? 네, 그거요. 그는 팔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요? 내 가운을 입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훔쳐보지 않을 테니까. 그는 벽장에서 회색의 뭔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고 등을 돌렸다. 메리언은 회색 뭉치를 들고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갈팡질팡했다. 그가 시킨 대로 하면 거북하고 바보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악의 없는 제안을 두고 이제 와서 아뇨 됐어요. 사양할게요. 라고 하면 더 바보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잠시 후에 그녀는 단추를 풀고 가운을 입었다. 가운이 너무 컸다. 소매가 손을 다 덮었고 밑단이 바닥에 끌렸다. 여기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가 다리미를 휘두르는 것을 조금 불안해하며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다림질이 좀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살이 닿아 있었던 옷이다 보니 무시무시한 손이 앞뒤로 몇 센티미터씩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태워먹더라도 들고 온 다른 걸 입으면 돼. 그녀는 생각했다. 자, 그가 말했다. 다 됐어요. 그는 다시 다리미 플러그를 뽑고 블라우스를 다리미판 한쪽 끝에 걸쳐놓았다. 그녀가 그 블라우스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깜빡한 눈치였다. 그가 갑자기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눈을 감고 두 팔로 머리를 받치고 똑바로 누웠다. 아, 그는 말했다. 자꾸 딴 데로 새게 되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꼭 기말 보고서 같아요. 그 장황한 걸 만들어내지만 그걸로 뭔가 마무리되는 건 없고. 그냥 학점만 받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이고,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가엾은 새님이 와서 똑같은 걸 반복해야 할 테고, 꼭 다람쥐 쳇바퀴 같은데, 심지어 다림질도 마찬가지예요. 빳빳하게 다려놓아도 입으면 다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여기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하고? 그럼 다시 다리면 되죠. 안 그래요? 메리어는 달래듯이 말했다. 구겨지지 않으면 당신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도 너무 위트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색다르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까 봐요. 그는 말했다. 여전히 눈은 감은 채였다. 생산과 소비. 한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로 변형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정신 세계가 맨 마지막으로
파됐는데 지금은 아주 신나게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도서관의 서가와 폐차장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하지만 심란한 건 뭔가 하면 그게 종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끝이 없어요. 내가 낙엽이 지지 않는 가로수라는 근사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해마다 이파리를 새로 만들어